뭐냐면 올해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지본을 꼭그 암기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제 지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6쪽에 7번을 별표합니다. 7번을 꼭 별표해 주시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은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죠. 임야대장 임야대회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고 앞산이에요. 앞산. 앞자하고 산자 동그라미 치고 앞산입니다. 앞산. 그 앞이 뒤로 나면 안 되고 산이 임으로 나면 안 되니까 항상 뭐예요? 딱이 문제 지문을 보게 되면 아, 앞산이다. 앞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2번은 뭐예요? 우리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일단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본본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거. 이 본본만으로 있죠? 1번, 2번, 3번. 이걸 우리가 뭐예요? 단식 집원이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부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본번만으로 집원 구성이 안된게 부번을 만들어 놨죠? 그이 부번을 만들어 내 갖고 뭐예요? 1의 1번, 1의 2번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복식 집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본번과 부번 사이는 연결을 뭐로 연결하고 이거 이 짝대기로 연결합니다. 짝대기로 연결하고 읽기는 뭐로 읽어 이거 의로 읽는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시험 문제 짝대기하고 뭐 의로 연결한다가 아니라 짝대기로 연결하고 뭘 읽는다 의로 읽는다 그게 2번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신규등록 나왔죠? 그 신규등록 나왔는데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적의 인접지 본번이 아니라 지번부여적 안에 최종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그게 인떨려요. 인자 동그라미 치고 그게 인떨려요. 어디에 인접해 있다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이게 인떨려요. 그 인떨려 하게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번 부여적에 뭐예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이니까 다음 본번이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틀린 말이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뭐라고? 자, 그 신규등록하고 뭐는 이거 등록 전환은 신규등록과 등록과는 인접지 본번에 뭐 인본부가 원칙인데 뭐 하게 되면 인떨려 하게 되면 뭐예요? 뭐라고? 다음 본분이다. 아까 최종 기본에 인접했죠? 그럼 뭐예요?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 최본본인데 그왜 틀렸어요? 3번이.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 9번 나오면 안 되지. 그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그거는 내가 뭐예요? 내가 그 암기에서 정확히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번 문제는 여러 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거몇 문제라도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내 눈에 그 단어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자, 최본부 그래서 틀렸다니. 그럼 이제 합병 얘기 나왔죠? 합병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축물 동그라미 치고,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나오죠? 합병 건축물 나오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합선지는 신권지니까. 무슨 단어? 건축물 밑에, 바로 밑에 뭐예요? 신청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자, 합병 건축물 뭐예요? 신청해야지만이, 그 집원이라는 게 그가 뭐예요니까. 건물 위치한, 앞에 지시대명사, 앞에 가리키는 게 뭐예요? 건축물 위치한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뭐예요? 신청할 때그 집원이 나오니까 합자 신청할 때는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의 집원을 부여한다. 신, 건, 지, 그 집원이다. 건물이 위치한 집원, 신건지입니다. 그다음, 자, 5번은 축제변경 시 저간에 필지의 집원을 새로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안에 집원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써 있죠? 준용. 준용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예요? 준용이란 단어가 자주 나올지 모르지만 이 지적에서는 뭐예요? 준용이란 말은 딱 여기서만 나와. 자, 준용하는 건 뿐이 없다. 도축지행정 중에 도시개발 사업은 저는 준용하는 건 아니고 축지행정 이세 가지는 뭐예요? 준용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뭐예요? 9번을 별표해 보자. 9번을 별표해서 뭐한거 이거?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등록 전환에 나왔어요. 등신 인본부예요. 자, 인본부가 인떨려 하는데, 거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니까, 여자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예외죠? 인떨려지죠? 여러 필지, 인떨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멀리 떨어졌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 인떨려 닿죠. 그 인떨려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지번 부여적에 다음 본번,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 뒤에 뭐예요? 다른 말안 나왔죠? 그게 맞는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분할 동그라미 치고, 분할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제 건축물 나왔죠? 분할 나오고 건축물 나오면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분할 전 지번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 건전지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건전지 그죠? 자, 그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건전지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축적변경 나오죠? 축적변경은 자, 도축지행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니까 축적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부여 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게 말도 안 됐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는 게 뭐예요니까? 이게 인본부죠? 그 인본부는 뭐에 관한 얘기니까? 신규등록하고 등록전 아니지. 축적 변경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해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 말이 그말 같고. 그러면 축적 변경의 그 축적 변경의 예외에 그 단지식은 이렇게 뭐예요? 자, 개발 사업 지역의 구획 종지를 맞추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1단지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뭐예요? 자, 블록을 정하고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에 뭘 붙여 가는 거 이거. 본본에 부분을 붙여 간다고 얘기해야지. 인접지 본본에 부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에 부분을 붙여 하는 게 그게 단지식 블록식이다. 그 3번이 틀린 것이다. 자, 근데 여기 신규 등록 나왔죠? 1번이나 4번이나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똑같은데, 자, 그 1번의 등록 전환도 예외인데, 그건 여러 필지고, 4번의 신규 등록의 예외가 뭐예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으니까, 그게 인덜여단 이게 그것도, 어?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 아래줄에 최종 본, 최본의 다음 본본, 최본 다음 본본이다. 맞는 얘기도 아니게요, 어? 최본 다음 본본. 그다음 자, 여기 5번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분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지정학적 측량 그 방법이 준용한다 써 있죠? 맞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도축지 행정 그렇다 아니죠. 자, 넘기세요. 148쪽에 10번을 별표해 두시고, 10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 지분부여 방법에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뭐예요? 1번은 뭐라고? 압산이 압산. 압산 맞다 아니죠. 압산. 어? 압산이다 아니죠. 눈에 들어오죠, 이제 압산. 그거 자꾸만 반복해서 보면 돼요. 반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뭐예요? 자, 시기적으로 7월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인간이 심리상 이제 긴장하게 돼 있어. 벌써 어떤 사람은 뭐예요? 머리 빠지기 시작한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거리 머리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뭐예요? 탈모 현상 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그래서 1번 압산, 2번은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 맞죠? 자, 그다음에 여기 3번은 뭐예요? 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는 짝대로 이용된다 맞고. 자, 거기 4번은 지번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시군구별로 차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여한다.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는데. 또 국토교통 장관이 나왔죠? 자, 그런데 국토교통 장관이 아까 여기다 쓴 대로 모든 토지에 지적재소사 지적공부의 구축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6가지 내용이 아니라면 이건 누구예요 이제?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왜? 여기 뭐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게 뭐예요? 반지 축적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뭐예요? 계속 이게 여기 29회 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 뭐예요? 시험 문제가. 많게는 뭐예요? 2문제 이상 3문제까지 나오니까. 하여튼 내 눈에 뭐가 띄면 시도지사 띄면 반지 축적. 내 눈에 뭐가 띄면 국장의 눈에 띄면 뭐예요? 6가지를 머릿속에 외우라는 게, 그게 한 문제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법은 뭐가 나올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법이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막 그렇게 공부해요? 그것도 아니잖아. 거의 공법만 생각하면 멘탈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어디서 나올 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다는 게 나올 게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해볼만 하다니까, 해볼만. 해볼만 해서. 나 많이 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중개사법하고 지적을 해야지. 여러분 세법, 요새 어려워요. 세법 반맞기도 쉽지 않아. 무슨 말이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세법 교수가 못 가르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내 이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 그런 애들이 뭐 그러니까 아, 더 이상 얘기 안 했어. 죽고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강사들은 그런 거 강사들이 매년 1년 만에 한 번씩 한 명씩 죽어요. 스트레스 받고 막 객지 쏟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그 잠이 수면 부족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은 최근에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안 나왔는데 그 전에는 계속 뭐예요? 한 명씩 꼭 죽고 그랬어. 그래서 뭐 강의하다 보면 연말 되면 뭐라면 올해 이번에 누가 죽었지?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 하여튼 그래서 지적에서 좀 10개 나오자 10개. 자, 국장이 아닙니다. 시도지사요. 자, 시도지사는 자 어디 지번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다음 자 5번에 뭐가 나오고 분할 나오죠? 분할 나왔어요. 분할 얘기 나오면 뭐예요? 1필지는 뭐라고? 분전지. 분할 전지면 분전지.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본본의 부부죠? 나부부니까. 부본으로 지분 구성이 안 되니까 부본 앞에는 꼭 무슨 단어가 와야 되니까. 본본이란 말이 와야 돼요.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나부부다. 나부부 얘기입니다. 자, 11번에 뭐예요? 11번에 옳은 거 그랬는데 1번은 뭐예요? 압산이 아니라 압임이라고 돼 있죠? 그거 틀린 말이야. 항상 뭐라고? 압산이에요. 압산.
앞산이에요. 근데 앞이 이제 뒤로 나올 때 뒤로 나왔으니까 잘 보라는 게 이거. 뒷산인지 앞산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꼭 임인지 산인지 그거 보라는 게.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인데 바뀌었죠? 남동에서 북서라고 바뀌었으니까 틀렸고.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뭐가 나오고 합병이 나오는데 합병은 뭐라고?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이니까 합선지. 근데 본번호 된 지번 있을 때는 뭐예요? 본번 중에서 뭐예요? 최종 순위는 뭐예요? 맨 뒤란 얘기죠? 최종 순위는 맨 뒤니까 뭐라고? 앞번호 해야 된다. 근데 뭐예요? 자,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뭐예요? 선순위 지번을 합병이 지번하는 게 원칙이다. 자, 3번은 왜 틀렸다고? 최종 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선순위라고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후로 나온다든가 최종 나오면 틀린다든지. 그래서 틀렸다든지. 그 4번은 뭐예요? 분할의 경우는 분할 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1필지는 뭐라고?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부본의 다음 부분이니까 그것도 틀린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5번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에 지번의 별변을 생겼대. 결번이 생겼죠? 그 결번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토지가 있을 때 합병을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이걸 하나로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1번이죠? 자, 2번과 3번, 4번은 뭐예요? 자, 이게 지워지죠? 이게 결속된 번호다. 그래서 결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 이 지번은 뭐예요? 그 썼던 번호는 안 써야 되니까. 안 써야 되니까. 이 번호는 뭐예요? 모아서 만드는 게 그 결번 대장이라고. 그럼 결번 대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옛날에 있었던 지번인가를 뭐예요? 자,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결번 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결번 대장을 또 지번 대장이라고 또 이렇게 시험 문제 낸 경우도 있어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 결번 대장이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12번 보시면 필지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네, 다섯 개 필지를 하나로 합방하게 되면 본번과 부번은 빼고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몇 번이에요, 이거? 38번 선순위. 자, 합선이다. 선순위 지번이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150페이지에 자, 150페이지에 몇 번? 15번을 별표합니다. 150페이지에 15번을 별표해보면 자, 별표해보게 되면 자, 뭐라 놨어요? 문제가 준영한다 이렇게 써놨죠? 아, 그 다음에 지적확정 측량이라는 동그라미 치고 지적확정 측량. 지적확정 측량은 도시개발사업이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뭐예요? 이적은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다. 그 준영하는 게 몇 개라 했어요? 몇 개라고? 세 개라 했죠? 그래서, 자, 어디에 이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부의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도사, 도시개발 사업이다. 도사 누구는? 본번이는, 도사 본번이는, 그죠? 무슨 단어 이끌고? 본번 단어 이끌고, 본번 단어 이끌고, 무슨 행정? 도축지 행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뭐라고 했어요? 이 도시개발 사업은 전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 이 사업 시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신청하는 거니까 이건 빼고 자, 준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게 이거. 세 가지가 있다랬죠? 그 앞자만 외웠어요. 뭐라고? 도축지 행정이에요. 그럼 이 짐 중에 준용하는 거 축지 행정, 기역년 디귿리 미음 다섯 개 중에 자, 뭐라고? 축지 행정이 들어가는 그 단어가 뭐예요? 지 행정 축초 기역년 디귿이죠? 왜? 그 니을의 등자는 아니고 미음도 바자가 아니니까 그 앞자만 내었으니까 뭐가 답이라는 게 이거 기역 니은 뭐예요? 디그 3번이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이거는 외우면 답이 나오는 거고 자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 외우자고? 도축지 행정입니다. 그게 준영하는 것이다. 세 가지다. 그 다음 자 151페이지 16번은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은 뭐예요? 지번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번 변경하려면 뭐예요? 자, 승인이 필요하고 전부 일부에 대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고 자, 신규 등록은 뭐예요? 원칙이라고 맨 뒤에 원칙이라 했으니까 인, 본, 부. 맞고 자, 분할의 경우는 뭐예요? 분할 후에 필지 중 1필지 나오죠? 1필지 동그라미 치고 분할 1필지는 뭐예요? 분전지 나머지 나오죠?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에 부분이라는 단위 있어 없어 이거? 없죠.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나부부예요. 나부부.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나부부다. 나부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4번은 뭐예요? 4번은 등록전환 얘기죠? 여러 필지, 여 동그라미 치고. 인떨려죠? 인떨려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지번부의 쪽에 두 번째 줄에 최본 뭐예요? 다음 본본이다. 최본본이에요. 최본본. 자, 뭐가 나왔고 합병 동그라미 치고 합병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뒤에, 첫 번째 줄 맨 뒤에 건축물. 합병 건축물. 합병 건축물. 그 건축물 밑에 뭐예요? 신청 나오죠? 합병 건축물 신청하게 되면 그 집원, 그 집원이 뭐예요? 그 건축물이, 그 건축물 나오죠? 그래서 합선지예요, 합선지. 예? 합선지는 신건지, 신청 건축, 건물이 위치한 집원. 자, 그 집원, 그 건축물이 위치한 그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뭐가 틀렸다? 3번의 분할은 뭐예요? 나부부다. 나부부. 부본의 부본이다.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뭐예요? 지목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목은 몇 가지? 28가지 지목이지 열거돼 있죠? 전답 과목이 뭐예요? 광염대 장학도, 자, 철천재 군수를 공차하니, 원정에는 사적으로 뭐예요?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뭐예요? 자, 술 먹자고 주차했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28개를 이렇게 횡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특징을 잡아보고, 두 번째 뭐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있죠? 세 번째, 자, 단서조항 다만이죠? 자, 나머지 다 뭐라 했어, 이거? 예, 잡종질 했는데. 하여튼, 우리 특히 뭐예요? 개정된 거 있죠? 자, 유원지가 지목이 뭐라고? 아, 야영쟁이 지목이 뭐라고? 유원지다. 어? 야영쟁이 유원지다. 이렇게, 그거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뭐예요?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것도 잡종지에 해당하니까 기억을 합니다. 그런 점을 기억해 두시고 특징하게 되면 일단 뭐하고 뭐는 이 답하고 이 전답 얘기했을 때 뭐하고 뭐는 이 전하고 답을 비교하는 것은 물을 이용하지 못하느냐 이용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얘기해요. 근데 답하고 뭘 비교하면 유지를 비교하게 되면 이 답은 뭐예요? 물 배수가 이 물 배수가 뭐예요? 배수가 용이해요. 이 물배수가 용이하고 유지는 뭐예요? 배수가 물배수가 뭐하지 못해요? 배수가 용이하지 못하다. 이건 용이하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재배하는 거예요. 미나리 연 완고를 재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이 유지는 뭐예요? 늪같은 지역에서 연 완고리 뭐예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확실하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자 그 3년 전에 이거는 빼버리고 요 두 개 갖고 구분했는데 이건 거의 뭐 이렇게 문제 내는 놈은 그건 아치예요. 근데 굳이 양자라고 안 붙이겠습니다. 그건 아치예요, 아치. 응? 이거를 비교해갖고 틀린 걸 잡아야지.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 진짜 아치입니다. 응? 아치입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것은 뭐예요? 유지고 재배를 해야지만이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특징을 뭐예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건 창고용지고 특징을 잡아보자. 그래서 단서조항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자, 석유나 온수물이나 약수물이 쏟아져 나오는 용출구 있죠? 용출구는 뭐예요? 용출구는 이건 광천지예요, 광천지. 아, 내가 땅을 샀는데 뭐예요? 석유가, 그 시커먼 석유가 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이 광대뼈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그게 광천지야, 이게. 용출구 하면. 응?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이 온수물이나 약수물을 딴 데로 옮기는 뭐예요? 송수관. 송류관 있죠?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관자가 붙으면 잡종지예요 이건 관자 붙으면 잡종지다 했죠. 그냥 송수라고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수도용지야. 어? 이거 구별해야 돼.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있죠? 즉 앞뒤 딱 잘라버리고 인공적인 수로 나오고 소규모 수로 나오면 그 국어야. 그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보고 단어 보고 자꾸만 찍을 줄 알아야 돼. 그 구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어? 괜히 뭐예요?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줄축 있죠 이거? 어?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납니다. 정산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 빨리빨리 그 1분 이내에 문제를 풀어야지 그걸 뭐예요? 줄구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그대로 법에 정해놓은 거니까 뭘 보고 그냥 그 자 판례 외우단 생각하고 뭘 보고 기억하자는 게 그 단어를 딱 보고 나서 뭐예요? 그걸 딱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나 B, A나 B가 뭐예요? 정비공장 안에 구비소에서는 주유소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게 대야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큰 거 안에 있는 거 아까 그랬죠? 어디 법조사 종교용지 안에 있는 상사적석 등은 사적지가 아니라는 게 종교용지다. 그래서 이 단어 A 안에 큰 거 있죠? 이거 보자. 어?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로 생각하면 돼요? 잡종지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뭐부터 먼저 아, 자, 이 종합적인 위락 뭐예요? 공중의 위락시설을 갖춘 뭐예요? 자, 야영장 있죠?
야영장은 뭐가 됐다고? 유원지가 됐다는 거. 그건 좀 잊지 말자. 어? 자, 문제 보면서 다시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2페이지 뭐예요? 17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랬어요. 지목의 설정 방법은 지목은 뭐예요? 법의 28가지를 정해놨어요. 법정주의. 일필일목이고 주된 용도 추정한다. 등록선의 원칙과 일시 또는 뭐예요? 임시용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예요? 등록선호. 등록을 뭐로 했느냐? 뭐로 했느냐? 그게 원칙인데 등록선의 원칙이나 용도, 주된 용도 추정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일시용이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은 뭐예요? 자, 최초는 18개인데 지금 몇 개로? 28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동그라미에서 3번에 용도 지목을 이제 취하고 있죠? 용도 지목 있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이 땡콩이 우연물 이동 땡크 시설. 이 땡콩 있죠? 그거 잡종지예요. 자, 이동 땡크 시설은 뭐라고? 잡종지. 이동 땡크 시설은 다른 말로 그 송류가 아니에요. 송류가. 이동, 움직이는 땡크 시설이니까 그게 송류가 아니에요. 잡종지 단지. 그 다음에 종교단체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으로 건축됐으면 그건 종교용지가 맞아요. 에? 자, 그래서 거기 4번은 뭐예요? 잡종지단. 자,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에 그 자 지목에 대해 지목 오는 걸 있죠? 지목을 별표합니다. 그래서 1번을 딱 쳐다봤을 때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무려 송수예요. 송수.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은 뭐예요? 유지도 물이고 하천도 물이고 다 물이야. 어? 1번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송수예요. 송수. 송수란 단어 보면 바로 밑에 뭐라고? 그 수동제. 어? 자, 다시 여기 써 있죠? 무슨 단어 나오면 송수, 수동지. 관자 들어가면 짭종지. 그냥 뭐예요? 쏟아져 나오는 용출구는 뭐라고? 광천지. 에? 용출구를 주유성지라 그러면 석유, 온수물, 약수물, 석유류 등이 쏟아져 나오는 용출구는 뭐예요? 자, 뭐라고? 주유성지다 그러면 바뀌었나? 이거 쓸데없는 생각하다 틀리지 말고. 어? 용출구는 광천지. 에? 광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물이 고이, 그게 이거구나.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수리지 있죠? 물론 2번은 뭐예요? 2번은 물건을, 자, 출시돼.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 물건 보관 저장하면 그건 뭐예요? 창고용지예요. 뭐라고? 창고용지.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창고용지. 3번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수류지 등의 토지는 그건 뭐예요? 이건 유지가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지목은 유지가 아니다. 그건 틀렸다니까. 왜?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이렇게 비교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물 배수가 용이하느냐, 용이하지 않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무슨 단어, 이거는 빼버리고 뭐라고? 재배하고 자생 얘기죠? 재배하면은 답이에요. 자생하면 유지. 재배하면 유지가 아니다. 그 얘기 지금.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렇게 내는, 이렇게, 이걸, 여러분 이걸 맞을 것 같아, 이거? 잘 구별 못해요. 쉽지 않아요. 이거.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뭐예요. 자, 이 인간은 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에. 안타깝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자 여하튼간에 뭐예요. 19번은 1번이 그냥 답이에요. 자, 그 송수하게 되면 수동지입니다. 자, 몇 번에는 3번은 왜 틀렸다고? 재배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틀렸다 보시면 돼요. 그럼 4번은 뭐예요? 4번은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 이용하지 않죠? 거기 과수류를 포함하지 않아요. 과수류는 과수원이니까. 그 다음에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거기 중림지 때문에 틀렸어요. 죽순이 들어가야지. 중림지는 수풀림이니까 임야입니다.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뭐예요? 수림지, 중림지 뭐예요? 암석지, 모래땅 뭐예요? 자갈땅, 황무지 나오면 그건 임야입니다. 자, 중림지는 뭐라고? 임야다. 전이 아니다. 중림지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죽순이 들어가면 맞아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죽순. 죽순. 중림지는 임야다. 그 다음에 5번의 핵심 단어가 뭐라 했어요? 5번에. 아,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뭐가 핵심 단어라고? 인공적인 앞뒤 끊어내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인공적인 수로 그다음에 뭐예요? 소규모 수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단어가 눈에 뜨면 이건 뭐예요? 네, 국어입니다. 국어. 그래서 외웁니다. 뭐라고? 인공이죠. 공 인공공공공공공 하다가 지치면 구가 돼. 인공공구의 국어야. 에? 그래서 만약 혹시 저 시간 있을 때 남들 안 볼 때 그 자동차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인공공공공공 지치면 국어예요. 소규구구구구구가 돼. 소규모가 구가 된다. 요 단어만 보이면 그냥 앞뒤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신경 쓸거 무조건 뭐라고 보면 돼요.
국어의 국어. 이 단어를 빨리 발견하라는 점. 인공적인 수로 인공공공공 국어. 소교교교 국어. 어? 이해하셨죠? 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자 19번에 5번에 뭐예요? 인공적인 수로라는 단어가 보이면 국어다. 자 20번에 별표입니다. 자 뭐한 것은 지목을 구분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1번은 뭐예요? 초지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초지 동그라미 쳤죠? 초지 동그라미 치고 자 초지가 목적용지예요. 근데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주거용이라는 단어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그건 돼요. 주거용 건축물은 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목 28가지 자 지목 중에서 어디에 과수원 내 주거부지 자 이렇게 뭐예요? 과수원 내 뭐예요? 과수원 내 주거부지 됩니다. 어디 안에 목장용지 안에 있죠? 어 목장 이 목장 용지 안에 주거부지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묘지 있죠? 묘지 이 묘지 내 뭐예요? 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있죠? 묘지를 관리하는 뭐예요? 어, 건축물 부지 이것도 뭐예요? 지목이 되다죠. 딱 그게 세 개 있다는 점. 세 개. 주거용 건축물 부지, 주거용 뭐예요? 건축자. 자, 이게 세 개. 그래서 여기 자,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주거용 건축물 부니까 됩니다. 돼. 자,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예, 산업 용지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문제 그 첫 번 이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공장 부지 조선 공사가 준공됐죠? 여튼 뭐예요? 여튼 내 눈에 공사가 준공됐으면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자, 무슨 공사가? 아,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돼. 공장 뭐예요?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뭐예요? 공장 용지. 학교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학교 용지죠? 자, 공사가 준공된 그 뭐예요? 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이 답인 것 같다. 왜?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는 자, 공장 용지 해당해요. 자, 어디 안에 있는 거?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은 공장용지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뭐라고 재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물을 직접 이용한다고 나왔고 그냥 답입니다.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그랬죠? 있는 토지에 있는 안에 있다는 게 유적 고적은 자 학교용지에 있으면 학교용지고 공원에 있으면 공원이지. 아까 종교용지 있으면 종교용지라 했죠? 어, 그건 사적지가 아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154쪽에 그 21번을 보면 자, 뭐에 관한 거예요? 지목 설정이 바르지 못한 거 그랬습니다. 바르지 못한 거 예, 자연공업법에 의한 공원은 뭐예요? 그건 임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업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있죠? 어, 그래요. 그 다음에 예, 군립공원은 뭐예요? 임야가 맞다는 점. 그 2번에 뭐가 안 된다 했어요, 이거. 배수가 안 된다 했죠? 어, 배수가 안 된다.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거기 보면, 자, 거기 재배지라고 써있죠? 재배지라고 써있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자, 재배든 뭐예요? 자생이든 뭐가 나오면 배수가 안 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배수가 잘 되면 무조건 뭐예요? 잘 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그건 답이야.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건 유지고. 어? 근데, 거기 택지개발 공사가 완료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은 뭐라고 이거? 대가 맞다는 거죠. 근데 거기 4번에 영구적인 봉안시설 나오죠? 그래요. 낙골당. 이건 뭐예요? 묘지예요, 묘지. 뭐가 아니고? 잡종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력을 이용한 소금을 제재하는 공장시설. 아예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공장시설 부지라고 써있으니까, 공장요지가 맞다는 점. 자, 23번 문제 보자. 지목에 대해서 뭐한 거? 잘못된 거 됐죠? 그래서 1번은, 자, 모래바람 불만, 제방 맞아요. 2번은 어디에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 있죠? 안에, 큰 거 안에 작은 거, 당연히 뭐예요? 도로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토치장 또는 채석장, 돌캐거나 흙캐는데, 자, 줄치세요. 원상회복을 요건으로, 자, 조건이 나오죠?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건 일시호라는 거죠? 일시적인 지목이 뭐예요? 자, 잡종지라고 할 수 없다. 맞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4번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휴양전의 야영제 나오죠? 자,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 야영장이 단어가 나오는데 농어촌 휴양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나와. 어 이건 이제 올해 안 나오니까 하여튼 무조건 뭐가 나오면 야영장이 나와서 앞에 원하면 일반 공중에 뭐예요? 위락시설 나오죠? 일반 공중에 뭐라고? 위락시설로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야영장은 뭐라고? 유원지다. 근데 이건 일반 공중에 위락시설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휴양지는 나오죠? 어 이건 당연히 뭐예요? 잡종지가 맞는데 어, 4번은 올해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 자, 절대, 뭐가 나오면, 자, 일반 공중의 위락시설.
일반 공중에 위락시설 나오게 되는 야영장은 자 뭐가 됐다고? 유원지가 됐다. 4번은 유원지가 아니라 그건 잡종기다. 그날 자 거기 그 학교부터 분리돼 있으면 뭐고 당연히 뭐요. 자 거기 기숙사 사택은 사람 사는 곳이니까 대일 곳이고 그 실습지는 학교가 뭐예요? 임업에 관련된 학교면 임역, 농업에 관련된 학교는 뭐예요? 전답이죠? 그렇게 따지는 거니까 물어보지 않겠다. 학교 용지를 보지 않는다. 자 24번을 별표합니다. 그 24번을 별표하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얘기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이렇게 써있죠. 어 그래요. 그런 일반 공중에 보건 나오고 뭐라고 나오면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나오게 되면 야영장 나오게 되면 그게 뭐라고 유원지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1번에 뭐예요? 자 그런 토지는 뭐예요? 그런 토지로서 국토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 결정을 구한 곳은 뭐예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채용용지가 아니다. 1번은 뭐를 한다는 얘기고 국토법 이게 나오게 되면 자 공원을 한다니 공원 어? 뭘 한다고? 공원을 한다니 공원을 한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그 2번에 2번 이제 국토법에 대한 게 공원이 세 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이제 정리할게. 무슨 공원? 자 아까 뭐예요? 자연공원 하게 되면 국립공원, 도립공원은 임야, 그죠? 묘지공원은 뭐라고? 묘지. 예? 예, 그다음에 여기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나 녹지 이렇게 나오죠? 녹지 나오게 되면 뭐예요? 지목이 뭐라고? 그건 뭐 진짜 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공원이라고? 진짜 공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자 어디에? 동그라미 뭐예요? 3번에 물을 상식으로, 아, 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핵심 단어는 뭐예요? 관자 들어가 있죠? 어, 관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이건? 잡종지다. 광천지가 아니라 뭐에 해당한다고? 잡종지다. 아니, 이게, 응?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물을 상식으로 뭐하고? 직접 이용하고 연안고리를 뭐예요? 재료, 주로 재배하는 거 답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뭐가 나오면? 양어장이 맨 뒤에 나왔죠? 양어장이 맨 뒤에 나왔으면 앞에 해상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육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해상이 아니라 뭐라고? 육상이다. 해상이 아니라 뭐예요? 육상이다. 아니게. 어?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동그라미 5번에. 어, 거기 소규모 수로 나오죠? 어, 소규모 수로 나오면 지목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자, 소규모 하면 국어다. 어? 자, 그거 암기합니다.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하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뭐라고? 국어다. 그죠? 그래서 몇 번이 자, 옳은 것은 몇 번이? 3번이 옳다. 어? 3번이 옳다.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아까 뭐라 했어요? 공원이라 했죠? 2번은 뭐예요? 잡종지고. 자, 근데 4번은 뭐예요? 육상이고. 해상이 아니라 뭐라고? 육상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국어고. 어?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26번 문제 보시면, 26번 문제. 거기 흐르는 물을 이용했다. 그건 채용용지가 아니죠? 그건 하천으로 보자니. 그 다음에 당연히 2번이 맞죠? 자, 유실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거. 그건 과수원 맞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아파트 내에 있으면 대. 공장 안에 있으면 뭐예요? 공장? 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거기 묘지공원은 당연히 뭐예요? 묘지예요. 묘지공원을 공원을 보면, 그랬죠? 맨날 묘지공원을 공원을 보면 뭐예요? 그 강시나 좀비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묘지공원을 딱 쳐다보면 뭐로 생각나야 돼요? 묘지예요, 묘지. 자, 5번 또 나왔죠? 5번이 뭐 나왔어요? 소규모. 그 소규모 수로. 소규모 나오면 뭐예요? 그냥 소규모만 보이면, 소규모 수로 보지 보이면 뭐예요? 무조건 국어예요. 어?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거기 몇 쪽에 158쪽에 29번을 보게 되면 그 29번에 뭐라 써 있어요? 연안군을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다 그랬죠? 예, 자, 배수가 안 되면 유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천일제원 방식이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있는 태양 갖고 소금 만드는 게 아니라 동력을 이용했다 써있죠? 공장시설 부지는 뭐예요? 공장 용지구. 3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정시장, 잡종지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정비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급유송에서는 뭐예요? 공장 용지에 해당해요. 뭐에 해당한다고?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공장용지에.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뭐예요? 유적고적 있죠?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 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뭐라고? 종교용지에 해당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9번은 뭐예요? 옳은 것은 몇 번만? 1번만 옳다. 자 그 다음에 30번 이게 작년 나온 거죠? 작년 나오는데 자 자생하고 배수가 안 된다. 배수가 안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유지가 답이다. 뭐가 안 되면? 배수가 안 되면 뭐라고? 유지다. 유지. 자 그 다음에 159쪽에 31번 문제 지목에 대해서 뭐 한 거? 틀린 거 보자. 아니, 지목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그 지목에서 틀린 건데 뭐라고? 1번에 자 학교 교사 체육장 학교 교사 체육장 그렇게 당연히 뭐예요 이거 학교 용지 자 학교 용지가 맞죠 학교 교사니까 학교 건물이니까 그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물건을 보관 저장한다 보관 저장하죠 창고 용지가 맞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거기 3번은 자 뭐예요 앞에 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을 매장한 토지 장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예요 봉안 시설은 뭐예요 봉안 시설 동그라미 치고 봉안시설은 뭐가 많아요? 모지가 많은데 뭐라 쓰세요? 여기 줄 치세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뭐예요?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31번은 뭐예요?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3번이 답이다. 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뭐예요? 대다. 자, 그다음에 4번은 뭐가 핵심 단어냐면 거기에 역사라고 하는 두 번째 줄에 역사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바 위에 뭐라고? 궤도 있죠? 역사가 안 보이면 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철도용지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역사 있죠? 역전 있잖아요. 역사. 역사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철도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읽고 없으니 역사 보이면 뭐예요? 철도용지예요. 역사, 철도용지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맨 뒤에 양호장으로 끝냈으니까 아 물론 거기 자 거기 5번에 육상이죠? 그러니까 양호장 하게 되면 육상이에요. 해상이 아니라 뭐라고? 육상입니다. 자 거기 32번을 별표합니다. 별표하고 거기 1번에 뭐 1번에 자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나오죠 황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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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어디 간다 그랬어요 산에 간다 황무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그 다음에 물건 보관 저장하니까 이건 뭐예요 창고 용지고 그 다음에 3번에 과수류가 나왔는데 뒤에 뭐라고 주거용 건축물 나오니까 그건 뭐예요 대입니다 대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2번은 맞는 거죠 창고 용지가 2번은 맞다니죠 자, 1번은 임야. 2번은 뭐예요? 창고용, 자, 2번은, 자, 임야니까 틀렸고, 2번은 창고용이니까 맞으니까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대라고 해야 되고, 4번은 무슨 단어 나왔어요? 인공적인 수로 나오면 뭐예요? 국어예요, 국어. 국어.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죠, 그거. 들어오죠? 그래요. 그 자주 그 자꾸 보게 되면, 이제 읽을 거 없어요. 이제 무슨 단어가 눈에 들으면,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보면 무조건 국어예요. 그 고칠 거 없어요. 그거. 그다음 자 여기 그 5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래 용출구예요. 용출구 하면 뭐예요? 광천지, 광천지. 그래. 이해되시 무슨 말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 배우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또 개념이 조금씩 뭐 차이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건 뭐가 밝아야 돼요? 눈이 잘 보여야 돼. 눈이 잘 보여갖고 빨리빨리 눈에 띄어야 돼 그게. 그러니까 노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니 벌써 노안이 생겼어? 아직 안 생겼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생겼어도 없다 그래요. 아직은 젊다는 걸 일단 과시를 해야지 지금. 자 넘어갑니다. 자 거기 33번을 별표합니다. 그 33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 보시면 자 지적도에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씁니다.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쓰는데 어디에는 도면에는 뭐예요? 불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염질이 원칙인데 두 장은 얼마? 두 장은 천 원 차예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공장 용지를 얘기합니다. 장은 뭘 얘기한다고? 공장 용지를 얘기합니다. 장은 공장 용지다 이렇게 공장 용지. 자 그다음에 천은 뭐예요? 하천이고 원은 뭐예요? 유원지고 차는 뭐라고? 주차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광천지는 뭐예요? 광천지는 광으로 해야 됩니다. 자 공장용지는 두 장 그게 뭐예요 장자고 유원지는 원자고 그 다음에 제방은 제자가 맞고 그 다음에 도로는 뭐예요 도가 맞죠 그래서 예, 33번은 몇 번 33번은 뭐예요 4번이 뭐예요 4번이 자 답이다 그 다음에 34번 다음 중 지적 도면의 표기에 지목이 보이게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어디 14, 땅 번호가 13인 지목은 13은 뭐로 돼 있어요 잘 안 보인다 13 공유로 돼 있죠 공은 뭐예요 공원이 맞죠? 14번은 뭐로 돼 있어요? 주로 돼 있죠? 주. 주는 뭐예요?
주유소에 주유소. 아, 주차장은 두 장 천원짜리니까, 두 장 천원짜리. 그래서 항상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써놓고 해야 돼, 써놓고. 이거 안 써놓으면 되게 헷갈려, 나중에 헷갈려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 맞을 문제도 몇 개 안 되는데 그것마저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니까. 그 지금, 자, 요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 아, 어제도 제가 진주 갔는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친구들. 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친구도 많아요. 그, 이 친구는 등기법이 어려워갖고 뭐만 했대요. 등기법 강론만 했답니다. 강론만 했는데도 10개만 했대요. 나 놀랬어요. 젊은 친구인데. 강론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욕심이 생겨갖고, 계속 강론만 정확히, 강론 본 것만 정확히 6, 7문제 찍고 나서 나머지는 그 답이 없는 걸 이렇게 어떻게 대충 찍었는데 운 좋게. 그래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답니다. 너무 안타깝게. 아니, 등기법 10개 맞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으면 그, 참 너무 안타까워지. 아마 그 공법이 문제된 것 같아요, 공법.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가 뭐예요, 2차는. 공법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자, 그 경계 얘기죠? 경계는 뭐 이겁니다. 과연 경계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 경계가. 이 경계가 시험 문제 나올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우리가 지상 경계의 기준하고 이 경계점 좌표 등법의 등록사항 있죠? 그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일단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땅을 분할하는데 건물을 짤 건가 말 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크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경계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개념은 일단 지적도나 임야도 도상상의 경계예요. 이렇게 어디에 이 도면에 뭐예요? 이 필지와 이 필지 나눈 선의 구곡점, 그죠? 예, 선의 구곡점, 이 경계점을 무엇을 위해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이 선이 경계예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동적으로 작용하니까 도면상의, 도상상의 경계를 얘기한다, 아니게요. 근데 도상상의 경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어디 살아요? 사람은 뭐예요? 이 땅 위에, 지상에 산다는 게 지상에, 어디 산다고? 땅 위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인과 사인 간에 내 땅 이만큼이다, 내 땅 이만큼이 뭐예요? 다툼을 하니까 민법에 있는 뭐예요? 그 상린 관계 있죠? 이웃과 이웃 간의 그 상린 관계에 그 상린과 그 규정을 뭐예요? 자, 이 공, 어디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뭐예요? 하나 모셔와갖고 여기다 정했다니죠. 그러면 니네들이 뭐 하게 되면, 이웃하고 살게 되면, 니네가 만약에 뭘 집을 짓게 되면 니 돈 들여갖고 뭘 세우고, 이 담장을 세워갖고 뭐예요? 경계를 세모라니죠. 그죠? 그렇지 않고 뭐예요? 그렇지 않고, 자, 이런 그런 게 없어갖고 뭐예요? 소를 붙들고 주먹질하고 뭐예요? 칼싸움 하게 되면 그 치료비가 더 나오니까, 뭐보다 담장 세우는 것보다 많이 나오니까 뭘 세우라는 게 이거? 담장을 세워갖고 뭐예요? 지상 경계를 삼으라니죠. 그렇지 않으면 니가 뭐예요? 전답을, 농지를 뭐예요? 농지를 이웃하고 있으면, 자, 니 땅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전답을 갖고 거기 뭘 이렇게 뚝 있죠? 뚝? 논뚝이 있죠? 그래, 이 뚝 같은 걸 만들어서 뭐예요? 지상 경계를 삼으라고 뭐예요? 삼으라고 그렇게 규정해 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이제 뭐예요? 일반적인 도상상의 경계가 아니라 무슨 경계가, 경계에서 문제에서는 항상 뭐예요? 이 지상 경계 있죠? 이 지상 경계에 뭐하고, 이 지상 경계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자, 지상 경계점 있죠? 지속성 안정이 뭘 만들었어요, 이거? 지상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이 등록부를 만들어냈다, 등록부를. 그래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이거는 뭐예요? 작년에도 또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한 6년 전에 법을 신설해갖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끝끝내 뭐예요? 끝끝내. 뭐 하지 않고, 끝끝내 뭐예요? 은퇴하지 않고, 어디서 아마 늦둥이가 있는 뭐예요? 학비를 마련하려고, 여기 계속 붙어서 뭐예요? 안 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는 거 못 뿐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아니까 계속 이걸 내는 것 같아. 아, 제가 그래서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워두자니죠. 그럼, 지상경계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누구, 토지 사이에 뭐예요? A라고 하는 땅하고 B 땅이 뭐예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땅에 뭐예요? 높낮이가 없다면 뭐예요? 없다면 할 수 없이 어디에 그 구조물에 뭐라고 중앙을 어디하고 A땅하고 B땅에 뭐예요? 경계를 삼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연조되는 토지사에 높낮이가 하단부, 높낮이가 있죠? 높낮이가 있으면 이건 뭐로 하자는 게 이거. 하단부로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도로하고 뭘 만들 때 이 국어를 만들 때 그거 만들죠? 이 국어라고 하는 건 인공적인 수로니까 자 어디에 그 땅을 파갖고 뭐예요? 물길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땅을 받아보게 되면 꽃갱이로 받아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이거 경사진 절토된 경사 절토 깎인 절토면에 경사면이 있겠죠? 경사니까 경사니까 사니까 사니까 뭐라고 상단부다 사니까 뭐라고 상단부다지 경사면 대 사한테 상단부지 거기다 하단부란 말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경사면이라 뭐라고 상단부다 상단부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뭐 이 세 가지는 뭐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국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면 상단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땅하고 뭐예요 도로는 여기가 뭐예요 지상경계 기준이겠죠 경사면 상단부가 그럼 여기까지는 만약에 뭐예요? 자, 이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면 구조물에 따르는데 뭐라 나면 되냐 하게 되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더라도 그대로 중앙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은 뭔데? 중앙인데 그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바깥면을 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따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물하고 바다하고 뭐예요? 땅이 만나면 자 최대 뭐예요? 물이 완전히 밀물이 들어왔을 때부터 최대 뭐예요? 만조위 최대 뭐라고? 만수위입니다. 만수위 자 그 다음에 제방에 편입돼서 뭐를? 바다를 매립했다. 그죠? 제방에 뭐해서 편입돼서 뭐예요? 바다를 매립했다. 그러면 바다를 매립했으면 자 이 땅이 생겼죠 지금? 그 A 땅하고 제방이라는 땅을 뭐예요? 경계를 지상 경계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물이 완전히 찼으면 이 제방의 역할은 여기까지 물을 막는 게 역할이죠. 요걸 뭐라고 표현할까?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어깨겠죠, 어깨. 그래서 이제 바깥쪽.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육지에 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안이 아니라 뭐라고 바깥이니까 뭐라 얘기해요? 바깥쪽 뭐예요? 어깨 부분이다. 이제 어깨 부분.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그런데, 어?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걸 안쪽으로 고치면 틀리겠죠? 근데 안쪽으로 고쳤는데 틀린 거 모르는 사람은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에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라고? 인어공주 아니면 뭐예요? 바다의 왕자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틀릴 수가 없.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뭐예요? 본인의 이걸 틀리면 본인의 정체성을 파악해 봐야 돼. 아, 내가 인간인지 바다의 왕자인지 그 파악해 봐야 돼. 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최대인데 최소로 하다가 딱 두 번이에요. 왠지. 자, 그 16회 시험하고 28회 때 시험에 이걸 평균으로 고쳤어, 평균. 절대 어디에는 공시법에는 뭐가 나오면 안 돼요.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 특히 이 지적은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평균으로 걷는 게 있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지금 뭐예요? 지금 세금 더 걷겠다고. 뭐. 그 보유세가 지금 뭐예요? 보유세가. 자, 지금 뭐예요? 거의 6인가? 어디 뭐 올라간 날이죠, 지금. 그죠? 어, 그래요. 6조.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9억이면 10%만 하면 뭐예요? 9억에 10%는 9천만 원 아니야? 그죠? 그러면 5억, 5,400, 어, 이거 되게 많구나.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어? 자, 하여튼, 이게 안쪽이면 틀리고, 이게 평균이면 틀리고, 이게 하단부면 틀리고, 이게 상단부면 틀리고, 이거는 안 고치다가 한 3년 전부터, 자, 중앙인데 뭐예요? 바깥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섯 개는 외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지상경계등 등록부라고 하는 작성하게 됐다 그랬죠?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또 뭐예요? 소관청이 지상경계에 대해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재작년에 나온 게 뭐라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앞에 뭐라고 써놨는데? 지상경계 써놨는데. 그래서 등록사항은 뭐예요? 일단 뭐하고 뭐는 소재하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상경계니까 공부상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뭐라고? 실제 이용 지목이 있어요. 실제 이용 지목.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앞에 무슨 단어가 이제 경계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경계점에 단어 들어오죠? 그러면 이 경계점이란 단어가 없고, 경계점의 위사종에 좌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위사종이 좌표다. 그 위사종이 좌표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자, 위가 뭐라고? 위치. 경계점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점이 뭐예요? 사진 파일. 경계점이 뭐예요? 종류. 그죠? 자,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좌표인데, 이건 어디에서만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이 단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땅을 뭐 할 때 분할할 때 건물이 있다면 건물에 걸리지 않게 건물을 자르면 안 돼.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물을 할 수 없이 자르는 건 뭐예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몇 가지다? 네 가지예요. 확정 판결을 받으면 뭐예요? 자를 수 있고 근데 공공사업이에요.
동사합인데 사학도 초천재 학교 만든다든가 사학도 도로를 만약에 뭐예요? 도로를 넓힌다 아니기 도로를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를 넓혀줄 수 있겠죠? 넓히게 되면 옆에 있는 뭐라고 예,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국가가 뭐예요? 요만큼 넓히겠다 하게 되면 요만큼만 수용하게 되죠?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건물을 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른 건물에 대해서 자 불필요하게 되면 철거할 것이고 나무 묶고 남은 것만 이용해갖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 그 다음에 도시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군 관리인데, 그건 문제를 보면서, 요거는 외워야 돼, 할 수 없어요. 뭐라 해보자고? 판사가 뭐하다는 얘기고, 도도하다, 판사가 도도하다, 판사가 도도하다. 이렇게 글자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 그거 외워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디에, 거기, 자, 그 162쪽에 36번을 별표해 두시고, 36번을 별표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틀린 것을 못 오라 했죠? 아,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못 오라 했는데 틀린 게 뭐예요? 기억은 중앙이니까 없는 중앙이니까 맞죠? 맞으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뭐가 아니에요? 답이 아닙니다.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고 니은은 뭐예요? 자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죠? 니은이 들어가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럼 답은 4번이냐 5번이냐 했을 때 디귿 보면 되죠? 디귿에서 뭐예요? 도로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뭐예요? 자 그 경사면의 안쪽 면이 아니라 뭐예요? 경사면의 상단부 얘기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디귿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니은은 뭐예요? 해면 수면에 접했을 때는 최소가 아니라 뭐라고? 최대 만조예요. 어? 최소도 아니고 평균도 아닙니다. 최대 만조예요. 그 다음에 자 미음은 뭐예요? 공유 수면 매립 입지 나오고 맨 끝에 뭐라고? 바깥쪽 어깨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아 다음 페이지란다 거기 163쪽에 몇 번 38번 38번을 보자 38번 똑같죠 똑같으니까 거기 뭐 자 어딜 보죠 그러니까 38번은 뭐하고 같아 지금 36번과 같죠 그럼 38번을 보지 말고 37번을 보자 37번 자 30번이 뭐예요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아까 1번이 그거예요 어디에서 빌려온 거니까 민법에서 뭐예요 민법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빌려왔다 민법에서 빌려왔어요 뭘 빌려왔는데 그 규정 1번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이 될 만한 목표의 구조물 등 경계점 표시를 철자 구분한다 그랬죠? 자,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이렇게 뭐예요? 논뚝길, 네, 뭐예요? 담장, 자, 이런 걸 모여서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되면 구조물 등 경계점 표시를 구분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답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왜? 기본적인 뭐예요? 기본적인 법의 하나의 명제니까 이걸 틀린 답으로 한 건 없어요. 항상 긍정문이에요, 이거. 그래.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평균 해수면, 평균이란 단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답이에요. 아, 그게 답인 게 아니라, 그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분할했다는 지상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칙이죠? 다음은 뭐예요? 법원에 뭐가 있으면 판결 나오죠? 판사가 도다하다, 이 판결. 그 다음에 매매 등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다 써 있는데, 자, 이렇게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토지를 뭐 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이제 갑의 토지 뭐예요? 반을 잘라서 판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은 이 토지가, 네, 갑의 토지가 아니니까, 여기다 뭐라고, 경계점이라는 표시를, 자, 표시를 해놓고 뭐 분할을 해요. 그래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땅과 이 땅과 뭐예요? 뭐가 됐다고? 네, 구별됐다, 이렇게,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분할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특히 매매인 경우에는, 자, 경계점 표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공유수면 매립지 나오죠? 공유수면 매립지 나오면 밑에 줄에 뭐라고? 자,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39번에 또 그 얘기 또 나왔죠? 틀린 걸 했는데 1번 그 얘기 나왔죠?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담장 구분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그 지상경계 동그라미 치고 아,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밑에다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뭐라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할 때는,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뭐예요? 표시를 설치하고 진짜 뭐 할 수 있다? 측량할 수 있다. 이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발 사업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구역을 정하는데 무슨 표시를 하는 게 나아요, 이제. 경계점 표시하는데. 그거 외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자, 수면에 접했을 때는 최대 만수위. 최소가 아니라 평균만 나오면 안 되죠? 최대 만조위 만수위.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뭐예요? 바깥쪽
공유 수면 매립자니까 바깥쪽 뭐라고? 어깨 부분. 어? 어깨 부분. 자, 40번 한번 별표합니다. 예, 40번을 별표 두시고 거기 자 뭐예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한 걸 못 오라 했죠? 그래서 뭐라고 외절했어요? 위사종이 잡혔다. 위사종이 잡혔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닌 걸 한번 보게 되면 일단 거기 자 D급번에 소유자 나오죠? 소유자. 어? 소유자 나오죠? 소유자는 공대 나온 소대장이에요. 항상 어디에만 있어요? 공대 나온 소대장이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주권 등록부에만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자가 없으니까 적어도 뭐는 빼야 돼요. D급은 빼야 돼, D급. 그러니까 D급 빼야 되니까 2번의 D급, 3번의 D급, 5번의 D급이시죠? 답은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입니다. 그럼 니은이 들어가냐? 니은은 뭐가요?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나오죠? 토지 이용 지목.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소재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들어간다는 게 왜? 지상이니까 실제 이용 지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계점에 위사종이 잡혀다. 이제 그래서 어디에? 거기 기억에 뭐예요? 자, 거기 종류니까 종자 나왔죠? 종자, 위사종, 종. 그 다음에 거기 니1번에 뭐예요? 위자, 위치할 때 위자 사진 파일 나오죠? 위사종, 그래요. 그게 맞다니까. 몇 번이라고? 4번이다. 기억, 니은 뭐라고? 니을이다. 디귿은 빼야 된다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자, 100 몇 쪽에? 166쪽에, 자, 경계는 뭐예요? 경계점과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경계선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등록하는 평면직각 종행선의 뭐예요? 교차점은 뭐예요? 그런 좌표는 측량해서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지상경계의 위치는 뚝담자, 표시한다. 이거 맞고. 자, 거기 4번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 도시개발 나오죠? 도시 동그라미 치고, 도시, 예, 그 다음에 도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그 밑에 쪽에 도시 분할하죠? 도시 분할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상 건축물 하게 되면 도시 분할 지상 건축물은 뭐예요? 잘라야 되죠? 그래서 지상 건축물의 권리계 결정에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건물을 뭐 한다는 게? 자른다, 권리계 한다, 이게. 자, 그게 뭐라고? 판사가 뭐 하다? 도도하다, 도도할 때 그 도시개발, 도시 나오면 뭐예요? 건물을 잘라라, 이게 건물. 그 얘기, 그렇게 머릿속에 이게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뭐예요? 이 중에서 하나씩을 빼갖고 이렇게 끼어들어가면 분할과 관련돼서 끼어들어가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뭐가 나오면 판사가 도도하다, 판결, 도도하다, 도시개발, 도시, 도시군 관리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도시, 그 다음에 뭐예요? 분할, 그 다음에 뭐예요? 건축물 하게 되면 건물을 뭐라고? 잘라라, 이게 잘라라. 그 다음에 그 5번은 판결인데 뭐가 나오면 경계 나오고 자, 경계 동그라미 치고 기술적인 차고 동그라미 치세요. 경계 기술적인 차고 나와갖고 측량을 잘못했으면 자 도상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경계를 한다. 자 경계 기술적인 차고 맨 뒤에 뭐라고 실제 경계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경계 자 그다음에 뭐예요? 기술적인 차고 그다음에 뭐라고 실제 경계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4번은 뭐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죠. 뭐라 나왔어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등에 따라 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종류 나오죠? 그래서 위사종, 위사종이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얘기입니다.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갖고 이걸 뭐예요? 너무 계속 나오는데 제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저 딴 생각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거를 좋아하는 님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도 외우자? 위사종이 잡혔다. 자 경계점에 뭐라고? 위사종에 잡혔다. 그렇게도 기억하자. 위사종에 잡혔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4번에 뭐예요? 44번에 뭐라고 했어요? 자, 거기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지상경계 나오고 건물에 자르게 할 수 없는 거 나왔죠? 없는 거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 군데 모아놓은 거죠? 1번이 답인데 왜? 거기 2번에 판차 보이잖아. 확정 판결. 판결. 그죠? 3번에 뭐라고? 도시. 4번에 뭐예요? 그것도 도시. 5번에 공공사업이죠? 그래서 그 판사가 도와다 2번 판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5번 판사 공공사업 도시개발 도시군 도시도시 판사가 도도하죠? 그 판사가 도도하다가 아닌 게 몇 번이라는 얘기니까 1번이 아니죠? 네, 1번 아무리 읽어보세요.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다 이 단어 중에 판자가 뭐예요? 도자도 없다. 공공사업 사자도 없잖아. 공공사업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뭐가 도도하다고? 판사가 도도하다 이렇게. 판사 그러니까 판사가 도도하는 외웠어. 뭘 외운지 몰라. 그 뭐 하는 거라고? 분할할 때 건물 자르는 거예요. 뭐 할 때? 분할할 때 뭐 하는 거라고? 건물 자르는 게 뭐예요? 몇 개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가. 그 네 가지가 뭐라고? 판사가 도도하다고. 어? 그 얘기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168페이지에 그 45번 문제는 자, 이게 이제 한번 나왔는데 딱 14일 때 한번 나왔어요. 네, 참고로 보세요. 자,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토지에다가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뭐예요? 분할을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답으로 잘 안 나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대부분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도다도 이럴 때도 그렇고 이럴 때도 뭐예요? 분할할 때도 경계점 표시를 설치해요. 자, 그런데 자, 불합리한 지상경계 신청할 때도 하고 매매할 때도 다 해요. 근데 거기 답으로 나온 게 1번만 이렇게 뭐예요? 지목이 모여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지목이 모여 있죠? 근데 뭐하고 뭐하고 유원지하고 유지가 같이 나오면 안 돼. 뭐하고 뭐가 같이 나오면 안 된다고? 유원지하고 유지가 같이 나오면 뭐예요? 그건 틀린 답이야. 어? 뭐가 같이 나오면 안 된다고? 자,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사학도 철천지에 구유수 할 때 그 유는 유지지 절대 뭐가 들어가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유원지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유원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것만 이해합니다. 어? 자, 참고로 보세요. 이거 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